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생일을 맞은 슈가입니다. 아직 뭐 생일까지는 좀 남았지만 빨리 왔습니다. 생일이니까 일단 생일 머리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렇게 하면 좀 보였는데. 채팅이 안 보이는데. 아무튼 생일입니다. 생일 케이크 머리띠입니다. 아직 10시밖에 안 됐지만 내일도 리허설이 있는 관계로 네, 좀 일찍 왔습니다. 케이크도 있고, 저 뒤에 보시면, 저기 저렇게. 저 나야? 언제지, 이거? 뭐지 이거? 언제지 저거? 처음 이상하게 봤었나 내가? 여기 뒤에는 다 이제 제 사진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 작업실 조명이 좀 이상해서 모였으니까 그늘이 엄청 진해요.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저밥 아직 못 먹었어요. 점심에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말고는 못 먹었어요.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또 생일 다음 날이 이제 콘서트죠. 3월 10일 여러분들 준비되었습니까? 준비되었어요? 원래 이렇게 밝았나, 내 작업실이? 지금 약간 좀 감량을 했는데, 어릴 때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감량, 살이 빠지진 않더라고. 어릴 적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빠졌었는데,
아,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. 축하. 웨어리스터 케이크 여기 있어요. 이걸 또 준비해 주셨죠. 저희 회사분들이. 해피 슈가 데이 글씨 좋게 또 크림 케인 같은데 케이크 케이크를 잘안 먹어가지고 생일 아니면 사실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. 케이크 고양이의 정수리에 야, 노래 불러주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 저에게 다 전달됐습니다. 놓아놓을 자리가 없네.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? 저는 리허설 마치고 생일 케이크 불었습니다. 근데 얘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걸 잘라 먹기가 좀 그런데. 꼬리만 좀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서트 준비한다고 이런 간식들 안 먹었거든요. 끝머리만 살짝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요.
여러분들 저 케이크 좀 드세요. 이거 저 케이크 잘안 먹어가지고. 자, 가져가서 좀 드세요. 여러분들 축하 덕분에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? 케이크 누가 먹냐고요? 케이크 놀러 내일 멤버들한테 갖다 줘도 되고. 일단 뭐저 케이크를 잘안 먹어서. 콘서트 이야기 많으시. 아, 그쵸.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지. 이제 지금 뭐 이제 이틀 지네요. 콘서트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거라 그냥 설렙니다. 아, 그리고 일단 뭐 물론 뭐풀 모객은 아니지만 저희가 15,000분 정도 오시죠? 근데 일단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희들이 들떠 있었고, 실제로 주경기장을 몇 번이나 빌렸다가 이제 못했었기 때문에